자, 보겠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중립입니다. 화장품, 바이오, 통신 등 내수 방어주에 관심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 철강, 조선,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 주목. 요즘 관심 종목은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을 계속 주시고 계시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 반도체와 자동차.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중립, 원전과 제약바이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제약바이오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전망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도 역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성훈 과장님. 자, 앞으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역시 뭐 이제 테이퍼링입니다. 아마 한마디로 좀 테이퍼링을 뭐 뛰어넘을 만한 모멘텀은 시장에서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을 달래는 어떤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가 있을 테고요. 반면에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상승, 하락을 예상하는 것보다도 이 변동성 장세에 의한 보합 부분이 가장 적합한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추세는 유념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컨센서스가 나왔던 기업들 256개 중에서 160개 이상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호실적을 달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부분을 주목하고 이 관련 기업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증시가 좀 많이 출렁였는데 이번 주는 어떨까요? 좀 안정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수급이 워낙 좋지 않죠. 외국인이 5월 11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오늘까지 매도라면 딱 2주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지지난주 화요일부터 매도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매도 규모는 눈에 띄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국내 증시의 하락을 촉발했던 제1요인이 외국인의 매도임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드는 부분은 확실히 시장의 안정성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미국 시장은 뭐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도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이 좀 많이 높아졌던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테이퍼링,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있다라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우려감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이 외국인들이 첫 번째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선진 증시들, 안전 자산들 위주로 해서 선진 증시들 위주로 해서 좀 매수세를 유지하고 신흥국들 쪽으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국내 증시 영향 받을 수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은 조금씩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국내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기금들도 이 주식에 대한 매도들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뭐 드라마틱한 그런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좀 되겠고요. 당분간은 외국인의 매도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지만, 하지만 이 지지난주처럼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 좀 낮아 보입니다. 네, 변동성이 좀 줄어야죠. 이번 주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변동성 장세 속에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그 실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 테이퍼링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좀 납득을 하면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그전에 어떤 경기 민감주, 뭐 자동차, 뭐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1차적으로 나온다고 판단되는데,
하지만 그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도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내수 소비재 그리고 이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대표적인 또 경기 방어주인 이 통신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U 플러스를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통신업체들이 뒤늦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뭐 ARPU나 여러 가지 뭐 실적 성장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통신업종 안에서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식시장을 떠나서 주말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이 미국과의 백신에 대한 이 생산에 대한 협의를 시작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 그런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뭐 CMO 기업 중에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번 주 여전히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인플레이션 이슈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변동성이 우려가 되는 만큼 방어주 성격의 통신주 그리고 국내 이슈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지난주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이 수요가 늘어나는 업종들을 계속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이 좋아질 게 사실은 이 주식이 제일 좋은 건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이 더 지금 뭐 더 많이 풀기는 사실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금년에 다시 좋아지는 거 유동성 말고 그럼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수요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경기가 그래도 살아나면서 수요 좋아지는 섹터들, 이 철강, 조선 화장품 면세점 이 네 가지들 사실 철강하고 조선 같은 경우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는 좋아지고요. 공급은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워낙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을 모두 다 충족시킨 이 섹터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또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살아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더 좋기 때문에 수요가 현재 살아나고 있거나 수요가 살아나는 기대감들이 있는 섹터들로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요가 늘어나는 섹터에 주목하자. 철강, 조선,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 주목하셨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